F35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접어서 기본 접기선을 만들어 줄게요. 다음은 중심에 맞춰서 접습니다. 뒤집어서 앞뒤로 접기를 할게요. 다시 뒤집어서 한번더 지금 접은 선이 중심선에 맞춰지도록 앞뒤로 접기를 합니다. 지금 접은 선이 또 중심선에 맞도록 앞뒤로 접기를 합니다. 다시 펼쳐 주시고요. 자, 이쪽 세로 줄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중심에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은 선이 중심선에 맞춰지도록 접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그리고 접습니다. 네, 다시 펼치고요. 자, 요쪽 끝이 요게 만나도록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 끝부분을 접습니다. 여기 끝부분. 그다음에 만난 부분 있죠? 만난 부분을 해서 끝에 부분 접고요. 다시 한번 요 선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여기 끝이 여기 끝에 만나도록 해서 접고요. 지금 접은 곳이 뾰족하게 되게 접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에 맞춰서 접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 접기선을 만든 거예요. 자, 다시 처음에 접었던 것처럼 계단 접기를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뒤집습니다. 여기 난 선을 따라서 올립니다. 이만큼. 그리고 손가락을 이쪽 바깥쪽에서 넣어서 제일 앞에 거.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 펼칩니다. 그러면 안에가 이렇게 상자 모양이 되면서 펼쳐질 거예요. 상자 모양이 되면서. 자, 아랫부분은 그대로 옆으로 누릅니다. 아랫부분은 그대로 옆으로 눌러서 아래로 접습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뒤쪽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접은 선, 그선 따라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을 밑에가 맞춰지도록 누르세요.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아래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종이를 꺼내주세요. 그다음에 위로 접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로 접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엔진 끝부분을 보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띄워주셔야 돼요.
좁고, 여기는 엔진 부분이 보여야 되니까, 네, 이 정도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펼쳐서 얘를 넣고, 얘를 안쪽으로 넣고, 다시 바깥쪽으로 빼서, 네,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되게요. 여기가 약간 나왔죠? 이렇게 된 거를 끝부분을 접고 안으로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요. 자, 다음. 꼬리날개 부분인데, 이 꼬리날개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손을 넣어서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물고기 접기요. 레비디어 물고기 접기 하고 지금 접은 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반대쪽도 안쪽 방향으로 놓고 얘를 올려서 접고 지금 접은 부분을 토끼기 접기, 물고기 접기, 레비디어로 접고 얘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요. 아랫부분을 위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볼게요. 얘를 손을 넣어서 펼쳐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도록 위로 접습니다. 반대쪽도 안을 잘 눌러서 위로 올려서 삼각형 모양이 되게 접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선을 만들 거거든요. 여기를 살짝 펼쳐서 날개를 여기서 여기까지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여기까지 접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접혀져 있는 그선 그대로 가도록 아래로 누릅니다. 자, 마지막은 요게 약간 종이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남는 부분을 위로 조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꾹 누르면 이상 없이 접힙니다. 여기 이 부분에 종이가 조금 있어요. 자, 반대쪽도 살짝 펼쳐서 이 끝에서부터 날개 끝까지를 접습니다. 끝까지를 접고 자, 이쪽 부분 꾹 누릅니다. 이 모양 그대로 되게. 그럼 여기까지는 접혀지는데 여기가 조금 남는다고 했어요. 거기를 살짝 눌러서 꾹 누릅니다. 그러면 이 모양으로 완벽하게 접혀집니다. 자, 지금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다음은 얘를 반으로 꺾은 다음에 요게 요 끝부분, 꼬리날개 쪽에 닿도록 접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 정도 접은 다음에 뒤집으면은 여기가 이제 종이가 좀 눌리거든요. 그거는 접은 모양 그대로 들어가게 잘 접습니다. 이렇게입니다. 뒤로 돌려서 제 앞쪽 부분을 만들 건데요. 앞쪽 부분은 여기 날개 시작되는 부분 있죠?
부분을 잘 맞춰서 위로 접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 그 종이 각 뭐냐 모서리 따라서 접어줍니다. 접고 이쪽도 이렇게 접습니다. 다시 뒤집고요. 자, 위로 올린 상태에서 똑같아요. 손을 여기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반대쪽도 제일 첫 번째 거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이 지금 여기를 눌러서 아래로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르고 다시 악접기 하듯이 이 모양이 되게요. 자, 이 모양이 되게 접는데 이 부분은 안으로 넣어접기 해서 여기가 안쪽에서는 뾰족하게 나오게 이렇게요. 여기도 안으로 넣어접기 해서 뾰족한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콕핏 부분을 접을 건데요. 자, 얘를 아래로 내어서 이렇게 네모내기도로 접어주세요. 또 바깥쪽이 네모난 모양이 되도록 접고요. 네. 그다음에 요 끝부분부터 접는데 요 면에 닿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요쪽 끝부분이 요 가운데 부분에 닿도록 접는데 요거는 조금 더 띄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원래대로 반대쪽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쪽 면에 닿도록 접고 그다음에 여기 끝부분이 뭐 닿도록 접어도 되고 뭐 어쨌든 처음에 접었던 거랑 똑같이 접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그러면 이렇게 콕핏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는 얘를 여기에 손톱을 넣어가지고 위로 펼쳐 눌러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반대쪽도 손을 넣어서 펼쳐 눌러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원래대로. 그다음에 콕핏이 아니 이거는 마지막에 해야겠다. 자, 그다음에 뭐, 다 됐어요. 이제 날개 끝이 근데 이렇게 뾰족하지 않더라고요. F35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한이 정도. 너무 많이 접으면 또 멋이 없더라고요. 이 정도 접어서 펼쳐서 안으로 넣고 다시 원래대로 반대쪽도 정도 접고 펼쳐서 안에 넣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려면 이 부분은 이제 스카치 테이프나 풀 같은 걸로 붙여서 고정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꼬리 날개 세우고, 코핏 부분은 얘를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입체 모양이 되게, 이렇게 접어서 살짝 들어 올리면 돼요. 여기 구겨졌네. 살짝살짝 접어가지고, 요 부분이 특징이더라고, F35. 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하면은 F35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요 부분은 지금 두 겹으로 떠가지고 이 부분도 좀풀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켜야지 이게 모양이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꼬리날개. 꼬리날개도 여기가 뾰족하지 않고
뒤로 조금 접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F35를 완성하였습니다.